제가 위버스에 기묘한 이야기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걸 위한 스포였어요. 네, 기묘한 이야기 시즌 4 앤 리뷰 제가 하게 됐는데 네,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괴물로 보는 가족들을 보는 소녀 이렇게요. 잘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번호입니다. 지금부터 넷플릭스가 먼저 소개하는 앤 리뷰 기묘한 이야기 시즌 4 시작하겠습니다. 괴물로 변한 가족들을 보는 소년. 아, 소녀. 죄송해요. 호킨스에서 또다시 기묘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. 변한 가족들을 보는 소녀. 그러니까 뒤에를 이렇게 오히려 그냥 이런 걸 하는 것도 처음이기도 하고 처음엔 긴장도 하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그냥 편하게 읽으려고 했어요. 처음엔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. 소화가 꼬이는 것만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. 괴물로 변한 가족들을 보는 소녀. 괴물로 변한 가족들을 보는 소녀. 네, 지금 네 좋아요. 아, 오케이, 이런 식으로. 네네네. 이해했습니다. 네,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너네도 결국 그렇게. Anyway, I hope everyone would get a happy. Anyway부터 다시 해도 돼요? 네. 그럼요. 네. 뭐 anyway, I hope everyone would get a happy. 네. Well, anyway. Anyway, I hoped everyone would get a happy ending this season, but things seem to be getting off to a rocky start. This has been Vernon introducing Stranger Things Season 4 on End Review. See you on Netflix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했습니다. 네, 고생했습니다. 아,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이제 녹음이 다 끝났습니다. 아, 정말 쉽지 않네요. 김현 이야기는 계속 네, 새로운 시즌 나올 때마다 챙겨보고 있던 건데 이렇게 앤 리뷰를 통해 먼저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네, 영광이네요. 지금까지 버논이었습니다. 기묘한 이야기 시즌 4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